사람들은 약속을 잡을 때는 즐겁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와 관련된 약속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오랜만에 친구도 보고 밖에서 재미있게 놀겠지 라고 생각하며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약속 당일이 다가오면 그 설렘이 사라지고 갑자기 나가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차라리 집에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느 순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들곤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역시 집이 최고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습관일까요? 영국의 유명 심리학자인 엠마 헵번은 이 현상을 신체 예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신체 예산이란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산을 짜서 돈을 쓰듯이 우리의 신체도 에너지를 분배하고 관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체 예산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나면 신체 예산이 빠르게 소모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속을 잡고 외출하는 것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운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일이 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신체 예산 개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신체 예산이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집에 가서 자신을 충전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귀소 본능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입니다. 예민함은 흔히 부정적인 성격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지치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게 좋은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던집니다. 그러나 예민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함은 여러 가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변화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진행 중에 미묘한 문제가 생기면 예민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더 빨리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들은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둘째, 예민한 사람들은 세밀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일을 할 때 완벽하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비록 시간과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될 수 있지만 결과물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나 인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협상이나 팀워크가 중요한 상황에서 큰 이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예민한 사람들은 집에서 그렇게 큰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요? 집은 우리가 신체와 정신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외부 환경의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히 휴식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외부에서 소모한 신체 예산을 재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재충전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민한 성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강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예민함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생활 방식과 생체 리듬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체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민함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방식이며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지닌 감각과 성격은 많은 상황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민한 자신을 구박하지 말고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흔히 말하는 집순이 집돌이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외출을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예민한 감각을 통해 많은 자극을 받고 그 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을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